검찰 그리고 윤석열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 치가 떨리죠, 그렇죠? 윤석열 하면 치가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윤석열이가 뭔가 여러분들 쫓기는 사람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윤석열이가 뭔가 쫓기는 사람 같이 안 보여요? 전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윤석열은 뭔가 쫓기는 자의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린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처장모뿐만 아니라 윤우진, 윤대진의 형 사건도 그렇고 오늘 뉴스타파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지가 강직한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저런 쫓기는 듯한 초조하고 쫓기는 듯한 누가 봐도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태까지 검찰총장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저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비위 공무원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죠? 저 자리에 있어야만 저 사람이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이가 한마디로 껍데기를 보여요. 윤석열, 니콜 껍데기. 왜 그러냐? 진짜 우리의 적이 윤석열일까를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이를 앞세워서 결국은 조중동이 화력 지원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윤석열을 돕고 있어요. 윤석열 배후엔 누가 있을까? 그쵸? 윤석열 배후엔 누가 있을까? 결국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벌밖에 없어요. 결국은 정관 예우도 재벌이 해주는 것이고, 윤석열 배후에는 재벌과 족벌 언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삼성이 결국은 언론도 지배하죠. 생각해보세요. 재벌이 언론을 다스리잖아요, 돈으로. 결국은 재벌이 언론을 잡고 있고, 이런 언론의 공격이 두려운 항상 윤석열. 윤석열이 왜 초조해 보이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초조해 보이나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지 언론이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여러분들 조중동이 박근혜 정부를 날리는 데 가세를 했었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태블릿 PC 사건이 터진 것도 JTBC였고 최순실의 의상실에서 나오는 것도 TV조선이 터뜨렸고, 결국은 민중이 촛불을 들었지만, 결국은 민중을 자극했던 것은 조중동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조중동 눈밖에 나면, 박근혜라는 대통령의 권력도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재벌과 언론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지금이야 언론이 자기 편을 들고, 재벌들, 언론이 자기 편을 든다는 것은 언론 배후에는 재벌이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윤석열이가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언젠간 저들이 다시 총구를 나에게 겨눌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카드는 검찰총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우는 적이 현재 겉으로는 윤석열이지만 때로는 가만 보면 윤석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배후에 어떤 자들이 결국은 움직이는가? 바로 조중동이 가장 먼저 모습, 재벌은 언론, 재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재벌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의 민낯을 봤죠? 그러면 검찰의 민낯을 봤다는 거 뭐죠? 검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자기네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가장 하부에 있는 거예요. 언론도 민낯을 드러냈죠.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도 이번에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장관님,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이런 문제들을 볼때 언론이 얼마나 검언유착이 돼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었죠. 밑바닥을 드러내는 자들은 껍데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 권력? 아, 하수인이다. 언론? 언론도 하수인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을 느끼는 게 바로 재벌이에요. 특히 삼성이죠.
삼성은 이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사법,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배후에 재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민낯을 드러낸 자들은 행동대장들일 뿐이야. 거기에 검찰과 언론은 행동대장일 뿐이고, 얘네들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니까 보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 대한민국의 개혁의 시작은 그 배후가 드러나는 시점이다. 그게 바로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완전한 분리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완전한 분리가 되면 언론 권력도 힘이 빠지는 거죠. 검찰 권력 믿고 언론 권력이 설쳤거든요. 조중동이 기사 하나 쓰면 사중모 법세련이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어떻게 보면 언론과 검찰이 사실상 두 군데가 힘을 합쳐갖고 민주주의를 탄압을 했는데, 앞으로 조중동이 아무리 기사를 쓰고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박탈되면 그동안 언론이 의지했던 검찰의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언론도 언론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런 자체가 언론 개혁의 시작이에요.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요,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중동 기사를 한번 쫙 훑어봤어요. 조중동 기사를 한번 쫙 훑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에게 짐이 된다. 윤석열 탄핵은 역풍이 분다. 탄핵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늘 조중동의 반대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중동이 두려워하는 거는 현재 윤석열이라는 검찰 권력의 직무정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제도 개혁만 외친다 그러면 조중동은 제도 개혁을 깔 거예요. 그렇죠? 조중동은 제도 개혁만을 깔게요. 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도 개혁보다도 시급한 게 윤석열의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탄핵을 깝니다. 그러면 탄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트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 개혁과 탄핵은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탄핵과 제도 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저쪽에서 탄핵이 더 급하니까 탄핵의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쵸? 조중동이 탄핵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꼭 탄핵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저는요, 민주당이요, 이번에 진짜 180석의 힘을 보여주려 그러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바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게 바로 입법부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윤석열도 껍데기일 뿐이다. 그 배후에는 윤석열을 지원사격하는 사실상 검찰의 방송, 검찰의 언론, 바로 조중동과 그의 나팔수들이 있다. 진짜 대한민국의 적폐는, 검은 그림자는 아직도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만 언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제 숨어있던 진짜 바로 재벌 삼성의 권력이 저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은 껍데기일 뿐. 왜 초조해 보이나? 왜 뭔가 쫓기는 자로 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은 진짜 핵심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